안녕하세요, 피싱 누나. 오늘은 왕초보의 입장에서 저보다 더 왕초보이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낚시의 1이라도 아시는 분은 굳이 이 영상을 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낚시 1도 모르는 나갈모님들께 제가 왕초보가 전해드리는 아주 사소한 바늘 묶는 법, 그리고 돌의 매듭법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가르쳐드릴 바늘 묶는 법, 돌의 매는 법은 제가 현장에서, 루나가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거를 우리 나갈모님들, 아주 낚시 입문자님들, 이제 막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바늘 묶는 것조차 모르신다, 그런 분들만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낚시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영상 보지 마. 안녕, 바이바이. 자, 지금부터 우리 왕초보님들을 위한 누나의 매듭법 알려드릴게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감성돈 바늘 3호, 카본 목줄 2호 준비했습니다. 바늘은 이렇게 바늘귀가 아래로 나오게끔 잡으시고, 목줄은 한 뼘 정도. 자, 한 뼘 정도 해서 바늘로 접어줍니다.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바늘 접어주고, 왼손 중지로 중간을 잡으시고 텐션을 줍니다. 텐션을 주고, 자, 요지점에서 바늘이 이렇게 평행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놔주시고, 여기 바늘 끝과 목줄을 동시에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자, 여기 짧은 줄이 돌려주는 줄, 긴 줄이 낚싯대. 텐션이 있다 치고 제 손으로 텐션을 줍니다. 주고, 자, 이 손으로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서 돌려주고, 왼손에 끝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보조를 받쳐줍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저는 주로 10바퀴 정도를 하거든요. 그 정도가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줄 끝이 바늘귀 안쪽으로 빠지게끔 잡아주시고 여기 원 안으로 나머지 줄이 들어가게끔 쏙 집어넣어줍니다. 집어넣어주시고, 자, 동시에 이렇게 다 잡고 동시에 당겨줍니다. 이렇게, 자, 당겨주면 이쪽 줄이 남아요. 왼쪽 줄이 남아요. 같이 쫙 이렇게 쫙 당겨주고요. 당겨주고 확인해야 될 게, 자, 이렇게 목줄이 바늘귀 안쪽으로 와 있는가 확인하시고, 매듭 짜투리 부분도 최대한 바늘 안쪽으로 일직선이 되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했으면, 자, 바늘을 제대로 맞추시고, 목줄이 안쪽으로 나오게끔 하시고, 쫙 당겨서 바늘 귀 바깥쪽 끝까지 나오게끔 한번, 자, 이렇게 한번 더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 요거를 텐션을 주기 전에 이렇게 조금 나머지 짜투리 줄까지 신경을 쓰고 잘라주시면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짜투리는 짜보자. 자, 이렇게 길지 않은 선에서 요 정도로 잡아줍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목줄이 바늘귀 안쪽으로, 자, 바늘귀 안쪽으로 빠지게끔 보이시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루나의 바늘 묶는 법 완성됐고요. 자, 이제 돌에 묶는 법, 돌의 매듭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돌에 낚싯줄을 넣어줍니다.
한번 쫙 한 뼘 정도 넣어주고 그 자리에 다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와서 넣어줘요. 넣어주고 충분히 줄을 빼줍니다. 줄이 짧다 싶으면 자 조금 더 빼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중지에 이 줄을 중간에 끼워주고 요 중지로 제 중지 이용을 많이 하죠. 요 중지로 간격을 유지해줍니다. 간격 유지해주고 이거를 감아서 돌릴 거예요. 돌릴 때 조금 여유가 생기게끔 요 정도에서 이렇게 네 줄을 잡아줄게요. 요 정도 잡아주고 돌려주고 잡아주고 돌려주고 잡아주고 돌려주고 잡아주고 두 번 세 번 세 번이 저는 맥스인 것 같아요. 세 번 정도 해주고 요거를 이 부분에 늘어나지 않게 잡고 잡으면서 밀어주면서 요 구멍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거를 다시 잡아서 당겨줍니다. 쫙, 쫙, 쫙쫙쫙. 이렇게 두 줄 매듭이 완성됐죠? 이제 짜투리를 자르면 되죠. 자, 이거 짜투리 자를 때 제가 아직까지도 한 번씩 실수하는 게 잘라야 될 부분 안 자르고 낚싯줄에 연결, 낚싯대에 연결된 이 부분을 자르는 적이 한두 번이에요. 그거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잘라야 될 부분인가 연결된 부분인가 잘 확인하시고 이렇게 잘라주세요. 잘라주고 여기 두 줄 있는 이 부분도 잘라주고 자 이렇게 잘라주면은 자, 튼튼한 강도 높은 돌의 매듭법이 완성됐습니다. 자 간편하죠? 두 줄로 되어 있어서 아주 튼튼합니다. 자 이걸로 5자, 6자, 7자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오늘은 바늘 매듭법, 돌의 매듭법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화에 사소하지만 아주 유익한 나만의 생각인가요? 아무튼 우리 왕초보님들을 위해서 이 작은 영상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누나의 이 매듭법, 바늘 묶는 법이 여러분들의 낚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누나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정말 요새 너무 더워요. 더운 날 더위 먹지 마시고 낚시를 가시더라도 이 땡볕에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그냥 물도 자주 마시고 너무 땡볕일 때는 살짝 그늘에서 쉬어가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는 게 여름철, 한철 건강 유지하면서 아주 건강하게 낚시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름철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번에 또